안녕하세요. 사랑의 카운슬러 유세윤이요. 남자분들, 여자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공주처럼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는 걸 명심하세요. 세윤 씨? 네. 나도 세윤 씨의 공주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유미 씨는 나한테 특별하니까 공주님이 아니라 왕자님이에요. 시끄럽군요. 왜 자꾸 남자 같다고 놀려요? 여자는 이래야 된다, 이렇게 생겨야 된다. 남자는 이렇다. 내가 그런 말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요? 그래요, 미안해요. 내가 여자로서 무시한 거 남자로서 사과할게요. 받아드리겠어요.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자한테도 욕을 먹는 스타일이 있는 거 아세요? 함께 보시죠. 여자한테도 욕 먹는 여자. 아, 미쳤나. 형 왔어? 너 어제 어디서 뭐 했어?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. 어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. 나 혼자 한 10병 정도? 10병 마셨어요. 10병 마셨어요. 너 미친 거 아니냐? 희번뜩. 에이? 미쳤냐고? 형 말이 좀 거슬린다. 어? 남자가 술 잘 먹으면 남자다운 거고 여자가 술 10병 마시면 미친 거야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거야? 여자들도 술 문화를 좀 즐기겠다는데 무슨 누가 잡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. 3차는 빠지라느니 일찍 들어가라느니 정말 짜증나. 내일은 20병 마실 거야. 그리고 전부 떼서 노상마녀도 할 거야.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. 야, 난 네 몸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. 너 술 빼간 것 좀 봐. 야, 이래가지고 너 나중에 나랑 수영장 가겠냐? 난 너랑 비키니 입은 거 보고 싶은데? 내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. 오빠도 그렇고 그런 남자였어? 아니, 뭐가 또? 그거밖에 안 돼? 나에게 획일적인 콜라병 몸매만을 강요하는 매스미디어의 또 다른 희생양을 나에게 바라는 거냐고. 여자의 몸은 바비가 바비 인형이 아니야. 알았어 알았어. 그래 내가 미안해. 난 내 똥배가 자랑스러워. 그래, 난 너 좋으니까 만나는 거, 내가 이런 거 싫으니까 만나는 거니? 그래, 좋아. 나 너 좋다고, 어? 유미야, 나 너 좋아, 어? 아, 나 진짜 더럽게 봐. 남자들은 10중 8구 이렇게 반응하지. 남자들이 트림하고 방귀 끼면 인간적인 거고 여자가 트림하고 방귀 끼면 추접스러운 거야? 야, 여자의 위장에 자유를 달란 말이야. 여자도 내 꿈의 권리가 있어. 야, 야, 나. 야. 알았어, 야, 그만해! 알았어, 알았어, 그만하고. 너 꼬라지나 좀 똑바로 하고, 된 게 이게 뭐야? 다 큰 처녀가, 어? 속옷 다 비치고. 야, 딴 남자 보면 어떡하려 그러냐? 그래서 조선시대적 유교 사상을 나에게 강요하시겠다? 아, 또 뭐야, 또! 그런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나를 억압하려 하지 마! 야, 유명! 야, 오빠, 근데 뭐해? 야! 야, 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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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여성의 몸은 자유롭다! 뭐야? 너희 남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야! 아, 유미야! 난 자유로워! 야! 좀 그만 좀 야! 아유, 어이 그만 좀 해! 너 진짜 다 보고 뭐 하는 거야! 당신의 표정들이 왜 그래? 남자가 몸으로 끼면 슬랩스틱이고 여자가 몸으로 끼면 갈대같이 간 거냐? 네가 고리바지고 칼라 파워 할땐 슬랩스틱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볼장 다 본 거냐고. 아, 그런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다들 봐. 개그계의 오만 파워를 보여주겠어. 야, 나의 슬랩스틱을 잘 봐! 야, 하지 마, 하지 마! 칼라 파워! 야! 칼라 파워! 야, 하지 마! 아유, 진짜 하지 마! 칼라 파워! 칼라 파워! 잘하는 짓이다, 어?